광중설계라 광명 가운데서 개성을 설하다. 요즘 같은 봄날의 햇빛은 그야말로 광명 그대로가 훌륭한 법문이죠. 그 햇빛을 받아서 만물이 생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보다 더 훌륭한 설법이 있을까? 광명과 같은 저 햇빛과 같은 법문을 그 할 수 있으면 온갖 중생들의 마음에 선근이 생장하고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자비가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저 햇빛 얼마나 위대합니까? 광중설계 이게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중은 모든 보살 모공 가운데서 보살의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입니다. 그때 제보살 광명 가운데 동시 발생하여 동시에 소리를 내서 이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제 광명 중 출묘마여 온갖 광명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보변 시방 일체국 하사 일체 시방 일체국에 두루두루 표시사 연설 불자 제공덕하여 불자의 모든 공덕들을 연설해서 능히 보리지 묘도로다 능히 보리의 묘도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죠. 불자 제공덕 다른 사람이 공덕 그 찬탄하고 소개하고 아까 영산대불 그 찬탄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말하자면 감동을 하게 되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공덕을 찬탄하는 게 여기도 보십시오. 연설 불자 제공덕 불자의 제공덕을 연설해서 보리의 묘도에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에 채용자재라 그렇게 했는데 급해 수행 무령관 아주 오래고 오랜 세월이니까 급해라고 하죠. 그런 세월 동안 급의 바다와 같은 그런 세월 동안 수행해도 염권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다. 그 영고 중생 특예탈 그런 그 수행으로서 고통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 결국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그 수행의 그 근원은 모두가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신무하열 급필요야. 마음에는 내가 하열하다 하는 말은 부족하다, 못났다, 안 된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법문을 해?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쳐? 이런 생각, 이게 하열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열함이 없고. 또 피로, 노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을 바꿔놨네요. 피로함이 없다. 어떤 그 힘들다, 피로하다, 싫다, 귀찮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선이 사방편으로다 불자가 이 방편에 잘 들어가게 한다. 이건 이제 환경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근기에 맞는 경전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대심 중생에게 해당되는 경전이다 그럽니다. 대심 중생 큰 대자 마음침자 대심 중생이라야 마음 큰 중생이라야 이 환경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그 뭐 그 우리가 은필칭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러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게 셋이 차별이 없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거 귀로만 듣고 뭐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좀 건방진 좀 넘친 듯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대심 중생이야. 그런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니까 환경을 겁을 안 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열한 생각, 마음에 하열함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야.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 참 그게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아만이니 아상이니 뭐 그 저기 교만이니 뭐 이런 걸로 표현해서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만은 사실 안 좋은 것은 하열심이에요. 자기 무능하다,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더 몹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뭐 실력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거 그거는 이제 남이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본인의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남은 보기 좋은데 자기에게는 아주 독약과 같은 게 하열심이야. 남은 보기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래. 자기를 낮추니까. 그렇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독약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게. 그 대심중생이라야 환경을 공부한다. 그리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강원에서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무서운 말이죠.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인과 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불면인과 인과 난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과를 못 면하고 인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부처님이 등창난 이야기 뭐 어디서 뭐 굶게 된 이야기 그런 것도 전부 인과에 걸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승하기는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그래요. 그 면한지 안 면한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정도로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크게 만들어요. 그 쪼그라든 그런 작은 그 마음을 아주 크게 이렇게 넓혀주고 그리고 대인이 되게 만들고 큰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열심을 이제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무서운 소리예요. 그건 우리가 덮어놓고 함부로 그래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대성하기는 인과도 면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그런 건 함부로 그렇게 인과 아이고 우리는 대성 경전 공부하니까 인과도 면한다. 스스로 그래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큰일 날 문제지. 참으로 큰일 날 문제죠. 불자 선입 사방편. 불자가 이 방편에 잘 들어갔도다. 그 다음에 진제 급해 수방편을 온 급해를 온 시간을 다 해서 방편 닦은 것을 무량무변 무유유하사 그 방편을 한량도 없고 끝도 없는데 또 남음도 없어. 일체 법문 무불이 파사대 그래서 일체 법문에 다 들어가 양설피 성정멸이로다. 이 정멸이란 말 성품이 정멸하다 저 항상 저 성품이 정멸하다고 하는 것을 설한다. 성정멸 그렇죠. 궁극에는 정멸법입니다. 정멸법. 뒤에도 또 정멸법이 나오는데 궁극에는 정멸한 자리야. 그러면 뭐 만사 다 포기하고 손발 다 놓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궁극에는 정멸, 정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원력으로서 잘 아주 열심히 사는 거죠. 삼세제불 소유원을 삼세 모든 부처님이 있는 바 원을 원력을 일체 수치 실령진하고 모든 부처님이 닦으신 원력을 내가 어찌 닦는단 말인가가 아니고 그까지 건 삼세 부처님 닦은 원 난들 왜 못 닦을 서냐 피기장부 아역이라 그대도 장부고 나도 또한 그렇다 말이야. 일체 수치 신령진이라 모든 것을 나도 또한 다 닦아서 하여금 다 하게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불양열의 행치행이라 열애가 간 곳은 난 안 간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단 말이야.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열애가 간 곳을 난 안 간다. 피기장부 아역이 그도 장부고 나도 또한 그렇다. 좀 불교를 깊이 이해하면은 그거 다 아주 진실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이 이
재중생하사 곧 모든 중생을 이익히 하사 이위자행청정업이로다. 스스로 청정업을 행하게 한다. 청정업을 행하게. 중생 이익히 하는 게 그것이 청정업이죠. 그야말로 청정업입니다. 중생이익. 그 외에는 물론 내 중생 이익히 하는 그 청정행으로부터 다른 중생까지도 이익히 하는 그런 중생. 그런 그 청정업. 그다음에 현전 자제라 그랬습니다. 자제함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일체 재불 중해 중에 모든 부처님의 모임 가운데 보변 시방 무불왕 하사대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시방 그 어디고 가지 않은 데가 없다. 오, 시방 세계 다 간다. 다 부처님이니까 낱낱이 만나는 족족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죠. 보변 시방 무불왕 하사대 개의 심심 지혜해로 다 매우 깊고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입히 열의 정멸법이로다. 여기 정멸법 나오네요. 저 열의 정멸법에 들어간다. 정말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극에 가서 아니 처음부터 정멸이고 중간도 정멸이요 마지막도 정멸이다. 저 바다의 물결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파도치고 출렁대지만은 언제나 물일 뿐이야. 언제나 같은 물일 뿐이야. 좀 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부처가 열 번이 되고 뭐 백 번이 되고 천 번이 되는 그런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정렬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일일 광명 무유변하여 낱낱 광명이 끝이 없어서 시립난사 제국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렇게 많고 많은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며 청정지안으로 보는 견 하시니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서 널리 다 능히 보시니 시제보살 소행경이로다.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한 바 경계로다. 그렇습니다. 일체 보살은 전부 그러한 청정한 지혜의 눈을 가졌다. 보살 능주 일모단하여 보살이 일모단에 능히 머물러서 변동 시방 제국도 하사대 한 트럭 끝 정말 아주 먼지와 같은 그런 데 있으면서 시방 제국토를 전부 변동 두루두루 흔들흔들하게 만든다. 감동시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뭐 꼭 커야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불형 중생 유포상케 하시니 중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한다. 흔들기는 흔들지만은 시방 제국토를 변동시키지만은 중생은 하나도 두렵지 않도록 한다. 하였으니 이기 청정 방편지로다. 이것은 뛰어난 방편이다. 훌륭한 방편이다. 일일 진종 무량신여 낱낱 먼지 가운데 한량 없는 몸이야. 그렇죠? 먼지 하나 속에 세포 하나 속에 또 한 헤아릴 수 없는 많고 많은 세포가 또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이 지구도 대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먼지죠. 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아요. 지구같이 작은 게 없으니까 위성 가운데는 아주 작은 먼지야. 거기에 무량신이 있잖아요. 일일 진중에 그 하늘에 먼지처럼 떠있는 많고 많은 별들 그 속에 한량없는 몸들이 있으며 부현종종 장음차라사 다시 거기서 가지가지 장음차를 또 나타내잖아요. 이 지구만 하더라도 큰 작은 지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고 많은 세계가 또 있습니까? 일념의 몰생을 보령견케 한순간에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을 전부 보게 한다. 이 우주 속에 지금 위성이 지금 탄생하는 별, 죽어가는 별, 한참 머물러 있는 별, 성주, 개공, 그것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변화해가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새로 태어나는 별이 있고 이 순간도 소멸하는 별이 있고 이 순간도 이 지구처럼 한참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의 별이 있고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성주 계급에 들어있는 별이 있고,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지금 태어나는 사람, 뭐, 한참 성장하는 사람, 중년이 된 사람, 막 늙어가는 사람, 막 그냥, 지금 거의 뭐, 다 끝내 가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끝난 사람, 뭐 등등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일념의 생모를 보령견케 그것을 다 보게 하시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사실. 행무해해. 예. 무해해.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은 장엄자로다.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걸림없는 지혜를 얻은 아주 훌륭한 분, 장엄자. 장엄이 잘. 정신세계의 장엄, 영혼이 장엄 잘 든 사람이로다. 삼세주 일체급을 삼세에 있는 일체의 시간들을 일찰나 중에 실능현이야. 한 찰나 가운데 하면 다 나타내버려. 지신 여한 무채상하시님, 우리 몸이 환과 같아서 채상이 없는 것을 아시니 증명 법성 무해자로다. 법성을 증명한 법성을 법의 성품을 증명한 걸림없는 사람이로다. 아, 참 아주 수준 높은 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불자주처 보현 승행을 승행을 개능이며 보현의 수상한 행을 행에 다 능이 들어가며 수상한 행에 다 능이 들어가며 일체 중생 신라견이라 일체 중생이 그 보현 행 우리 실천하는 거죠. 보현 승행 위실력 있죠. 그것을 보현 행 하면 일체 중생이 다 좋아합니다. 보살행 보살행 중에서도 뭐 간단하게 요약했잖아요. 보현 10대 행원으로 딱 그 많고 많은 수행, 그 많고 많은 선행, 그 많고 많은 훌륭한 일들 10가지로 딱 요약해버리고 끝내자. 아 정말 불교는 참 쥐락 펴락하는 것이 능수능란하고 방편이 불가사의합니다. 뭐 주먹 하나로 주장자 하나로 무슨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으로서 할 하나로 방 하나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또 펼치면 자 팔만 대장경 그렇게 많이 설하고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게 불교 아닙니까? 불자 능주 차법문 일세 불자가 능히 이 법문에 머물었을세 제 광명 중 모든 광명 가운데 대음 후로다 크게 이제 사자 후를 광명 가운데서 낸다. 이 광명 중에 보살의 모공 광명 중에서 설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